그러면 자세만 보더라도 네. 모두를 속여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타이밍상 모두가 코스나 패스를 좀 예상할 수 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 수적인 공간을 정확하게 왔었던 대우를 보였습니다. 십자체가 이미 이쪽 공간을 누리고 있었는데 대우로페오 흑불에 안녕하세요. 자다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했었던 거, 예전에 했었던 거, 해외 축구 역전 명승부예요. 머리가 주체가 안 되네. 띠용 이렇게 되면 와포드 입장에선 앞풀리던 공격 패턴 하나가 결국은 이 페널티킥으로 모든 것이 무마됐어요.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와포드 쪽으로 쓰였어. 예. 자, 밀어주세요. 여러분. 누나요? 밖에? 그렇죠. 안 보이네. 누나요? 여기선 안 보이는데 잘 안 들려요? 방금 까먹었는데 주체가 안 되네. 그냥 보세요. 제 머리 어떻게 안 되네요 이게. 아, 타투체이를 좀 오늘의 먹방입니다. 타투체리 먹방. 코를 눌러달라고. 코를 왜 눌러요? 오늘의 먹방 끝. 오늘 얼마 전에 산 잠옷 바지가 도착했어요.
잠옷 바지여봤자 축구 유니폼 바지를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보여달라고요? 저기 작은 방에 있는데 작은 방에 있어요. 작은 방에 지금 제가 하나 입고 있고 주황색, 형광색, 검은색 이렇게 샀어요. 추운 날씨도 축구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축구 끊었어요. 축구가 무서운 스포츠예요. 너무 잘 다치니까. 갔다 오라고요? 작은 방에?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니야. 지금 주황색 입고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얘 반바지라서 주황색 이거 보여드리면 제 다리를 보여드려야 돼서 부끄러워요. 오늘 머리 진짜 모르겠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제가 입고 있는 거 말고요. 잠시만요. 짜잔.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샀어요. 세 개. 그래서 집에서만 입고 잘 거예요. 뭘 또 보여드리지? 뭘 또 보여드리지? 킹덤 봤냐고요? 킹덤 봤죠. 오늘 운동 갔다 오고 별거 안 했어요.
무슨 말이지? 요즘 이 시간쯤 되면 졸려요. 근데 지금 자면 한 새벽 3시, 4시쯤에 깨니까 차라리 새벽 3시, 4시쯤에 잠들어서 내일 늦게 일어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새벽 3시, 4시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버티기는 쉽지. 오히려 밤이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벽 3시, 4시까지는 할수 있는 게 많은데, 새벽 3시, 4시에 깨가지고 할수 있는 건 많지가 않잖아요. 뭔가 그러지 않나? 옷이 회색이냐고요? 검은색이냐고요? 약간 쥐색? 낮잠? 낮잠 잘 때도 있고, 안잘 때도 있는데,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오면은 가끔 자요. 그리고, 그 뭐야, V라이브라던가 그런 거 있을 때는 낮잠 자고 가요. 좋아하는 시간대? 어떤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거지? 전 그냥 한 오후 2시? 이쯤이 좋은 것 같아. 오후 2시쯤? 자고 일어나면 텐션이 더 다운되지 않냐고요? 그거는 피로도에 따라 다르겠죠? 피로도에 따라 다르고. V앱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줬으면. 부담 가진 적 없어요. 다만 뭔가 할때 되게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사실 이런 이 인스타 라이브는 접근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냥 켜놓고 가끔 말안 하기도 하고. 근데 뭔가 브이 라이브는 조금 더 콘텐츠적으로 뭔가를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결코 부담은 아니에요.
오빠, 근육 트레이닝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적당히. 너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니까. TV 틀면 주로 뭐 보냐고요? 뉴스 많이 봐요, 뉴스. 뉴스 많이 보고 요즘에 무한도전 재방송 많이 해줘서 봐요.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 조금 달라 보여요. 머리 감고 말리기만 했어요. 그냥 막. 손가락 뜯은 거 아니고 입술 뜯었어요. 립밤이 없어졌네요. 갖다 뒀나 봐요. 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네. 왜 이렇게 커진 것 같지? 다른 사람 손 같아. 비켜. 비키라고. 아, 비켜. 하지 마. MBTI 그때 뭐였더라? 근데 그거 뭐 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던데 뭐였죠 저? INFJ인가? INFJ였나? INFJ 그거 비슷한 거였어요. 무슨 색을 제일 좋아하세요? 색 중에 색은 다크 그레이죠. 인프제. 맞아요. 저 INFJ랍니다. 행운의 펭수 카드 잘 있죠. 아, 핸드폰이 여기 있지, 참. 핸드폰을 찾고 있었어.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다크 그레이. 아직도 피자가 먹고 싶지 않나요, 오빠? 아, 피자는 먹고 싶은데 그냥 안 먹게 되네요. 팽팽카 어디서 얻은 거냐고요? 팽팽카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팬레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떤 팬분이 편지랑 팽팽카를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니고 다녔죠, 지갑에. 약간 진짜 부적처럼. 하와이안 피자 아직도 안 먹냐고요? 피자를 아예 안 먹으니까 지금. 지금 아예 피자를 안 먹어요. 피자 안 먹은 지 좀 됐어요. 피자가 먹고 싶은데.
100만 불짜리 눈썹이라고요? 오빠 오늘따라 어깨가 더 넓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더 이렇게 누워야겠다. 더 넓어. 더 넓어 보이게. 버섯 칼국수는요? 버섯 칼국수 맛있죠? 칼국수 맛있지. 칼국수는 진짜 맛있죠. 뭐 난 거예요? 났어요 뭐. 이게 팔이 두꺼워 보이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이만큼 뒤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두껍죠? 그렇게 안 두꺼워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 보이니까 팔이 두꺼워 보이겠죠? 오빠는 허기진 거 어떻게 참아요? 그냥 살짝 먹는데 먹어요. 간식 같은 걸 사둡니다. 수제비 파 갈국 칼국수 파. 저는 칼국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칼국수가 더 좋아요. 뻥튀기 다 먹었냐고요? 아니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얼마 전에 본가 갔다 와서 뻥튀기를 아빠가 또 사줬어요. 계속 됐네. 인스타 바뀐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못하겠어. 약간 어색해서. 인스타 좀 바뀌지 않았어요? 필터가 바뀌었다고요? 필터를. 필터?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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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반적인 거 어디 갔어? 아. 기억해줘. 릴스 올려줘요, 릴스. 그러니까요, 릴스 그거 좀 공부를 해보고 그러고 올릴게요.
북부, 경북 북동산지에 3에서 최고 10cm, 그 밖의 지역도 6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눈에 예보편격인 눈구름이 지금 서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북에 눈을 조금 뿌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고요. 눈은 내일 밤 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순천 영하 12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와 부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눈은 내일 저녁부터 오겠고요. 목요일 새벽에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나날이 오를 전망입니다. 뜨셨습니다. 2월 2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 춥대요. 내일 춥다니까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어디든지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게요, 눈에 또 오네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자고요. 그래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내일도 뭐 딱히 하는 건 없어요. 저 감기 안 걸렸어요. 별. 별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요즘 재밌는 거. 가사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저 별은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이거? 모르겠어요. 언제 시작했죠? 별이 될게 내게 약속할게 오늘 거의 하루 종일 말을 안 했더니 목이 잠기네요. 오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별 나왔어요. 오후 15분밖에 안 했어요? 더 오래 한 것 같은데? 아 뭐 만지고 있냐고요? 부스럭부스럭 그래요? 아 제가 다리 떨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저녁은 먹었죠. 저녁 먹었습니다. 바래다 줬던 아 핫팩 흔드는 줄 알았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다리 떨었어요. 근데 다리 떠는 거 건강에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몰래 떨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떨고 있습니다. 이거 입고 있는 옷은 잠옷? 잠옷은 아니고 그냥 입는 옷?
그래도 나는 웃어야겠죠. 아, 너무 오랫동안 안 불렀더니 가사를 다 까먹었네요. 자취하면 좋은 점, 자유로움 빼곤 없어요. 자취 환상을 갖고 시작하지 마세요. 자취는 오래 고민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자취 대 숙소 생활. 이거는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건. 근데 숙소 생활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죠, 숙소 생활하면. 아, 핫팩 소리 또 나요? 자취는 돈 내고 숨 쉬겠다는 말이라고 하던데, 돈 많이 나가죠. 돈 많이 나가요. 자취 첫날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분 좋았죠. 기분 날아갔죠. 기분 최고. 숙소를 2대2로 쓰는 건 어때요? 아, 2대2로 쓸 바에는 혼자 살죠. 살 거면 넷이서 같이 살아야지. 글쎄요, 무섭진 않았어요. 자취 무섭진 않았어요. 내 돈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취를 시작하면 꽤 많은 분들이 밥을 해서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혼자서 밥을 해먹는다는 건 정말 본인을 엄청나게 아낀다거나 아니면 요리를 좋아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해먹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배달을 시켜먹죠. 배달을 적어도 두 끼를 시켜먹는다고 쳐요. 그러면 요즘에 배달비 포함해서 최소 거의 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15,000원에서 2만 원은 그냥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한 달에 못해도 5-60만 원은 나가겠네. 할 줄 아는 요리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5-60만 원을 배달비 했어요. 할 줄 알았으면 저도 해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돈 아깝네. 밥 해먹자, 요서봐. 그게 건강에 좋아. 저도 알죠. 저도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아, 목 아파. 사탕 먹어야지. 요리를 배워보라고요? 전 요리에 그게 없어요.
센스가 없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건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리에는 정말 그게 없어요. 무슨 사탕이냐고요? 청인 유쾌한 이라는 사탕입니다. 그냥 목에 좋은 사탕, 목에 좋은 사탕입니다. 사랑니를 뺀 줄 알았다고요? 사탕 때문에? 무슨 맛이냐? 그냥 박하사탕 같은 느낌. 네? 레시피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맞아요. 레시피도 레시피인데 김치찌개를 만약에 끓인다고 생각해봐요. 김치찌개를 우리가 끓이면 다진 마늘 필요하죠. 김치 필요하죠. 양파, 돼지고기 들어가겠죠. 또 뭐 들어가. 아무튼 뭐 이것저것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딱 끓여요. 그러면 양파는 뭐 한두 개 남고 김치는 뭐 이만큼도 남고 맞아 파, 뭐 스팸 이런 거.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두 번 해먹을 수 있는 양이 안 남고 꼭 뭔가를 더 사서 해야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그러면 또 산 거는 또 이만큼이 남아요. 그럼 또 이거에 맞춰서 양파를 사고 뭘 사고 또 다른 걸 해먹습니다. 그럼 또 이거에 맞춰서 샀기 때문에 새 양파를 산 그 양파가 이만큼 남아요. 그럼 또 그 양파에 맞춰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끝이 없죠. 그리고 비싸요. 해먹는 거 은근히 비싸요. 아, 뭐 배달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배달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배달이 더 저렴한 것 같던데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저는 집에 제대로 된 조미료도 없어요. 그래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다 사야 되니까 1인 가구는 오히려 배달이 합리적이죠. 아, 배달이 더 비싸요? 그렇구나. 물은 정수기로 마십니다. 양갱이 다이어트요? 몰라요. 양갱이 다이어트 끝난 것 같은데요? 집 갔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소고기를 주더라고요. 양갱이한테. 아, 이 냄비는 있죠. 냄비 있고 후라이팬 있고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과일 잘라 먹냐고요? 과일? 과일. 과일은 비타민을 먹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저는 알약으로 해결해요. 알약을 먹잖아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타민 A,
B, C, D, E. 비타민 E 있나? 비타민. 아무튼 그렇게 먹으면 되죠. 그리고 생선을 자주 못 먹으니까 오메가3를 먹으면 되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 오메가3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구만감이 없대요. 사실 구만감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라서. 보충제잖아요. 보충, 영양을 보충하는 약, 약은 아니고. 엄마 아냐고요? 알죠. 엄마 알아요. 저 과일 잘 안 먹는 거.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보세요. 과일을 본인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체해서 무언가를 찾아 먹는다는 건 본인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거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섭취를 해야 되니까 저는 종합 비타민을 선택한 거죠. 엄마는 늘 항상 걱정하시죠. 보충제만 먹진 않죠. 그거 빈속에 먹으면 속 버려요. 안 돼요. 아, 과일을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아요. 귤도 먹고 사과도 먹고 포도도 먹고 다 먹는데 그거를 뭔가 손질되어 있는 거를 먹을 때는 손질되어 있는 거를 사서 먹는데 그러기에는 그것도 값이 꽤 나가고 비타민은 식후에 먹죠. 비타민은 꼭 식후에 먹죠. 그거 빈속에 먹으면 울렁거려요. 맞아요. 과일은 챙겨주지 않으면 잘 먹기 힘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취는 잘 생각하고 선택하세요. 약 먹는 게 힘들다고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꿀팁인데 물에 다 뜨나? 약간 겉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알약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안에 가루 들어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아무튼 가벼운 거. 가벼운 건 이렇게 숙여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자, 숙여서 이렇게 입 모양이 있잖아요. 알약이 여기 뜰 수 있게. 맞아요. 캡슐. 캡슐형 약은 이렇게 넣고 물을 삼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알약이 여기 뜨잖아요. 그죠? 알약이 여기 뜨니까 삼키면 물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알약을 먹고 물을 삼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입에 물을 먼저 넣고 먹어요 라고 하시는데 물을 먼저 먹더라도 먹고 그 다음에 알약을 삼킨 다음에 이렇게 삼키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알약이 목구멍 쪽으로 뜨죠? 순식간에 그냥. 아니 약간 오버하고 이렇게 목 이렇게 약이 이렇게 입이 있으면 여기 목구멍이 있어요. 근데 물을 삼키면 여기 둥둥 뜨잖아요. 여기 둥둥 뜬단 말 여기에 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 위로 둥둥 뜨니까 물만 막 삼키면 물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들어가다가 이 목구멍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원, 투, 쓰리, 으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캡슐형만. 이거 진짜 팁이에요. 진짜 팁이에요. 꿀팁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취하면서 생긴 제 꿀팁이에요. 알약을 한 번에 여러 개 드시지 마세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아, 이거 진짜 설명하고 싶은데. 자, 물이 있잖아요. 근데 약이 여기 있다고 쳐요. 어허? 이 상태면 지금 물이랑 알약이랑 같이 있잖아요. 알약이라고 쳐요, 이거. 사탕.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알약이 위로 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를 숙여봐요. 얘를 딱 숙이면 이쪽 목구멍 쪽으로 알약이 뜨겠죠. 삼키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캡슐형 약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비타민 뭐 무거운 그런 거는 먹고 바로 삼키세요. 오케이. 알약 먼저 삼켜요? 알약? 알약을 먼저 삼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맞아요. 숙인 상태로 꿀꺽해도 돼요. 근데 뭔가 숙인 상태로 꿀꺽하면은 약간 불안해가지고. 진짜 이거 꿀팁이에요, 여러분. 감기약 먹을 때도 그런 캡슐형은 따로 드세요. 캡슐형 따로, 알약 그 형 따로.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알약 잘 먹을 수 있어요. 약을 먼저 넣는 게 아니라요. 자, 봐봐요, 여러분. 물을 먼저 먹어도 똑같아요. 물을 먹고 알약을 먹어도 나 실전은 어려워요. 그쵸, 입은 꼭 다물어야죠. 입은 당연히 꼭 다물어야죠. 먹고 알약을 먹더라도 숙인 상태에서 삼키면서.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목구멍에 알약 걸릴 일이 없어요, 이제. 진짜 오늘 여러분들 라이브 보신 분들은 좋은 거 배우셨습니다. 물과 같이 꿀떡 안 넘어가요? 물과 같이 꿀떡 넘어가야죠. 약. 꿀떡 먹으려고. 근데 이해되셨죠?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알약 잘 먹을 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그냥 캡슐형이 아닌 약들은 그냥 먹고 드세요. 그러니까 이 강의라고 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의 요는 목구멍과 알약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서 삼켜야 목구멍에 걸리지 않는다. 상쾌한 잘 먹는 꿀팁이요? 그거는 환이잖아요. 여러 개. 먹고 물 마시면 숙취 사라지죠. 양면석 덕분에 오늘도 성장했다. 그렇지. 야나두 버전으로? 화는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화는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 오빠 잘 됐어요. 저 지금 막 해봤어요. 대박. 이제 여러분들도 약잘 먹을 수 있어요. 물약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코 막아야죠, 뭐. 목젖 근처에서 매일 걸려서 약 맛이 느껴져요. 방법 좀. 방법을 또 얘기해 드려. 물을 먹죠. 물을 먹고 약을 먹으면 약이 목구멍에 가장 가깝게 뜨면은 이렇게 숙여서 가라앉는 약이면 이렇게 들어서 삼키는 거죠. 아, 오늘 좋은 거 배우셨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영양제 드실 때 생각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색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건데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목에 안 걸립니다. 다음 강의는 없어요. 뭔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약 먹는 방법? 가루약은 뭐 참아야죠, 뭐. 안 걸려요. 완전 잘 됩니다. 가은이 정규 회장이에요? 가은이 정규 회장이에요? 오, 축하해요. 가은이. 좋겠네. 강아지 가루약은 강아지 밥에다가 뿌려주세요. 그럼 먹어요. 사탕 녹았어요.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요만큼 남았어요. 로또 번호 또 가자고요? 에이, 로또 저번에 해서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고양이 약은 어떻게 먹냐고요? 모르죠. 안 먹여봐가지고.
약 사고 싶어도 잘 몰라서 괜히 안 좋은 거 살까 봐 걱정. 일단은 좀 유명한 회사 비타민, 종합 비타민 이런 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려은단 비타민 C. 그런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뭐 약장수는 아닌데요. 약장수는 아닌데 물어보시길래. 저는 막 처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이것저것 사서 많이 먹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느낀 건 종합 비타민 먹으면 되고 오메가3 먹으면 돼요. 그냥 식사를 잘 하세요. 식사를 잘 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 유산균도 좋죠. 루테인도 먹어요, 저. 루테인 먹고요. 노니. 알약으로 된거 있더라고요. 루테인도 먹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이 아니잖아요. 보충제란 말이죠. 약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됐을 때 챙겨 먹는 것보다 결핍 되기 전에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치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챙겨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단백질도 챙겨 먹어야죠. 보충제도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아요. 적당히 먹으면 좋아요. 기력이 없을 땐 어떤 보충제 먹냐고요? 그때는 한숨 자는 게 좋아요. 코피 많이 난다고요? 코피 많이 날 때는 연근 드세요, 연근. 제가 어렸을 때 코피를 엄청 자주 흘렸었거든요? 툭하면 났어요, 코피가. 근데 연근 먹고 좀 나아졌어요. 그때 엄마가 많이 해줬죠. 연근조림 이런 거. 한약은, 글쎄요. 본인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되는 거라. 가서 체질 상담받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연근도? 아니, 연근도래. 한약도? 건강 챙겨야 돼요, 여러분. 홍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전 홍삼 안 맞아요. 그래서 홍삼 안 먹어요. 연근은 연근조림이죠.
아주 좋은 라이브 방송이었어. 알약 먹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유익한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TV 지금 나오는 거 어쩌다 어른. 내일도 기대한다고요? 내일요? 내일 뭘 기대해요? 오빠 텐텐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죠. 키 안 커요, 그걸로. 일찍 먹었어야 되는데. 언제 자냐고요? 이거 끄고 누워있다가 잘 것 같은데요? 졸려서? 2월 3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벌써 2월 3일이에요. 텐텐 맛있죠? 정말 맛있는 영양제예요. 다음 강의 언제냐고요? 글쎄요. 강의를 할 게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강의를 하고 나니까 졸리네요, 갑자기. 아, 내일 2월 3일이라서 아, 그래서 기대한다고 한 거예요, 내일? 아, 와우. 여러분들 잘 자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양치하고 잘게요. 잘 자요. 좋은 밤 보내세요. 굿나잇. 잘 자요.